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10월 27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이제 바야흐로 진짜로 천고마비의 계절로 돌아왔습니다. 말은 살찌고 하늘은 높다는데 말도 살찌고 우리 지갑도 좀 살이 좀 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각설하고요. 이제 10월 벌써 10월 월말 경마입니다. 10월 월말 경마 마무리 잘하고 다음 달 11월 또 경마를 찾아뵈야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는 제주 357 부산 2479.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5경주, 7경주. 부산은 7경주와 9경주. 자, 후반부 두 개씩입니다. 자, 먼저,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하루 전에, 입금을 좀 해 주시면 일 처리하기가 상당히 조금 편리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월정액, 한 달 월정액, 월 12회, 월정액 20만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는데 할인이 많이 되는 거니까 거의 반값이죠. 월정액 문자도 많이 이용들 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올려놨듯이 요번 경주는 자 오랜만에 두놈 땡땡 오늘 단통으로 한방 때려보고 싶은 그런 경주인데요. 의외로 후차권이 또 이놈 저놈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짭짤한 배당 한 방짜리로 보이는데 이런 경주는 쌍승식 대가리도 보이고 삼쌍승까지 좀 종칠 때까지 한번 때려먹고 싶은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첫 번째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자,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상당히 덜덜한 편성이죠. 자, 대가리는 6번마 세븐 드래곤입니다. 아직까지 뭐 승리가 없는 데뷔 2전째 맞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상대 마필들을 좀 세무놈들을 만나가지고요. 두 번 모두 인기 대가리 팔리고 망신을 당했던 놈입니다. 정도윤이 최시대 자 이번에는 다실바까지 승부카드를 바꿨어요. 19조 김영감 마방에서 이례적으로 조금 열이 좀 받았을 겁니다. 분명히 기본 능력은 있는데 아디오스 찰리 자마고요. 고가의 메이블헨 포인마필인데요. 자 이번 경주 최강 승부로 다실바 기수까지 불러왔습니다. 별다른 선행마도 안 보이기 때문에 6번마 세븐드래곤이 선행 앞선으로 지지고 나가는 그런 편성으로 보입니다. 자 6번마 세븐드래곤을 대가리를 놓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들어가는데 자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두놈 땡땡 두놈 땡땡 단통으로 한번 때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거는 퉁이 아니라 통이죠, 통. 삼쌍승까지 한번 삼쌍 대가리까지 잡혀져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런 거는 큰 배당은 아니더라도요. 자, 요거 6번마 세븐 드래곤을 놓고 후차권이 상당히 많이 팔립니다. 지금 8번마 원더풀 체로키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한 원더풀 체로키가 가장 많이 팔리고
유광희 기수가 타기는 했지만 9번마 어나더원이라는 마필도 상당히 많이 팔립니다. 자, 그만큼 이 마필은 줄어든 경주거리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게 작용을 할 것이고요. 신윤섭이가 탄 10번마 트릭스터라는 마필도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기습 선행까지도 때릴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입니다. 인코스 2점을 하는 1번마 럭키히트의 기습도 보이고요.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2번마 최강위크 만만치 않습니다. 후차권 싸움도.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는 두놈 땡땡 단통 삼쌍승까지 한번 때려보자. 요게 메리트인데요. 자, 첫 번째 오늘 승부처 자 부산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뭐 오랜만에 두놈 땡땡인데요. 자 이번 경주 뭐 배당이 이렇게 당연히 크지는 않겠지만 쌍, 복, 삼복, 삼짱까지 깔끔하게 한번 몰아서 종칠 때까지 한번 때린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였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는 4경주입니다. 네, 국산 육군 1600 별정 A형 자 기복마필들 접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는 두 번째 승부처인데요. 약한 편성이죠 이것도. 1번마 신한갬블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신한갬블 뭐 상대가 좀 덜덜하죠. 대가리 팔리고 직전 경주 추입으로 도윤이가 차분하게 멋지게 올라왔었는데 발주 기복이 있습니다. 발주가 항상 불안한 마필이에요. 덜커덩하고 항상 후미권에서 올라오는 놈인데 자 1600m 경주거리 자력 추입보다는 앞에서 좀 삐딱선을 타고 해야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능동적인 마필보다는 수동적인 마필로 보여요. 직전 경주에 거세한 다음에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거나 이 1번마 신한갬블이 대가리가 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를 두 번째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1번마 신한갬블이 역시나 왕대가리가 팔립니다. 자 요놈을 때려잡으러 갈 달라박스 한 놈을 놓고요. 후차권도 자 1번마 신한갬블이 오면 조금만 먹고 요 중배당 완장으로 승부를 한번 봅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뭐 주로 상태도 좀 봐야 되겠지만은 1번마 신한갬블이 인기만 끌고 물론 정도윤이라는 기수가 뭐 호락호락한 기수는 아니겠지만은 1번마 신한갬블을 좀 의심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승부는 달러박스 승부경주로 가는데요. 후차권에 붙이는 놈도 중배당으로 한 방을 붙일 예정인 그런 경주입니다. 1번마 신한갬블이 들어오면 조금만 먹는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1번마 신한갬블 아무튼 퀘스천마크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승부로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요번 경주는 중배당 뭐 한 10배에서 20배 정도를 완장으로 노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4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7경주하고 9경주가 남았는데요. 자 제가 참 중간에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상벌위원회에서 오늘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기수
뭐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고, 아직까지 소식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뭐 조교사들 몇 명하고 일단 기수는 신흥철 기수가 견책이 됐고요. 김옥성이하고 김용근이하고 면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이제 경마장을 떠나야 돼요. 참 아쉬운 일인데 제가 오늘 뭐 이거저거 좀 안테나를 돌려갖고 알아봤는데 우리 그 5월 달인가 언젠가 폭우가 많이 올때그 옥성이가 왜야다 들어와 들어와 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찍혔대요. 그때 뭐 용근이도 같이 뭐 했었고 그런데 뭐꼭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잘렸겠습니까? 그 전에 뭔가 찍힌 게 있었겠지만 그래도 김옥성이, 김용근이 저는 뭐 야리쪼 하다가 잘린 애들은 일말에 아쉬움도 없지만 그런 이유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런 상벌위원회 결정을 내렸다는 거는 조금 못마땅합니다. 거기다 뭐 부산 제가 이 강은석 조교사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중간에 드리는데 부산에는 이제 강은식이가 면허 정지 6개월, 최기용이가 마방 8칸을 6개월 동안 뺏깁니다. 거기다 이제 말 관리사 최봉수 관리사가 과태금 300만 원, 제주 조교사 김영래 조교사가 과태금 700만 원, 서울의 박천서 조교사도 면허정지 6개월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상을 한다는 걸 깜빡해서 중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강은석이네 마필들이 승부가 걸리고 안 걸리고가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체크를 해야죠. 6개월 동안 정지를 당했는데. 아무튼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를 꼭 하시고. 자, 이제 부산 7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5군 18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35점입니다. 자, 1800입니다. 국산 5군에. 제가 요거를 메인 승부를 안 올렸죠. 레이스 포인트는. 자, 바쿠스입니다. 바쿠스 10번. 바쿠스가 올대가리가 팔리죠. 루키스테이스 나간 것 때문에 대가리가 팔리는 건지, 직전에 3착으로 올라왔다고 팔리는 건지, 제가 볼 때는 1800m는 뛰어봐야 아는 거죠. 뛰어봐야 아는 겁니다. 자, 바쿠스. 최시대 55km. 직전 경주도 인기 1위 팔리고 부러졌고요. 발주가 안 좋은 놈이에요, 얘도. 뒷심은 있지만. 그래서 뒷심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1800이 유리하다? 천만에죠.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이 10번마 바쿠스는 꾸역꾸역대고 올라오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종훈 마주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10번마 바쿠스라는 말이 대가리가 또 팔리고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야, 요거는 너딱 걸렸다. 메인 승부로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자, 7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또 시원하게 또한방 때려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자, 이 10번마 바쿠스는요, 1800, 물론 뒷심이 있기 때문에 대가리 팔리고 직전에 3착 올라왔고, 뭐, 전전 경주에 루키 스테이크 나갔었고, 다 좋은데, 결정타가 없어요, 결정타. 결정적으로 결정타가 없다. 이 말, 이길 말이 분명히 여기 숨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것도 두 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스를 뒤로 돌려놓고요. 10번 바코스가 들어오면 요것도 조금만 먹는 겁니다. 자, 7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요거 장안가 한방좀 때려 먹자고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적중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바코스 1800 과신하지 말자. 요놈 이길 놈두 놈이 딱 보이기 때문에 요놈 두 놈의 중배당 완장입니다. 자, 요거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시원하게 한구라 때리고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날라가자고요. 7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부산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가 9경주입니다. 자, 요번 9경주는요, 비슷한 마필들 6마리입니다. 6마리. 1, 2, 6, 7, 8, 11하라고 제가 써놨죠. 뭐, 현장 가면은 6, 7, 8, 3마리가 인기 1, 2, 3위가 아마 팔릴 겁니다. 6번 그랜드선, 7번 아너로드, 8번 캡틴 코만도. 자, 이세 마리가 아마 6, 7, 8이 그나마 인기가 좀더 실릴 거고, 1번 하늘승리, 2번 금화데프트, 11번 황후머니, 뭐 요런 마필들도 벌레벌레 좀 팔릴 거예요. 1, 2, 6, 7, 8인데. 자, 요거 자세히 한번 보면요. 기승기수가 다 바뀌었죠. 6번, 7번, 8번이. 은경이에서 성재에서 경윤이에서 이제 최시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랜드선. 자, 다실바가 이 캡틴 코만도하고 아너로드 두 마리를 탔었는데 여기에 또 남짝 올라갔습니다. 캡틴 코만도에 3.5km 감량 승군전. 자, 다실바가 일로 내려갔고 여기에는 정도현이가 또싹 올라갔습니다. 자, 6번, 7번, 8번 기승기수 생각을 좀잘 해야 되겠고요. 안쪽에 1번, 2번, 11번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요번 경주 허를 찔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축선정을 좀 잘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이거는 이 자리에서 뭐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딱 요거는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픈을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벤츠한테 가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딱 걸렸습니다. 축만 잘 잡으면, 대가리만 잘 잡으면 이거는 평균 배당이 높기 때문에 그냥 왔어요. 부담 중량도 잘 따져봐야 되겠고, 기수 선택도 잘 따져봐야 되겠고, 전개도 잘 따져봐야 되겠고. 자, 그런 3박자 잘 맞춰갖고 있는 놈, 요놈이 달라박스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 예상에서 마지막 경주 멋지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구경주가 오늘 두 번째 상한이고요. 자, 이게 제주 경마 3경주, 5경주, 7경주입니다. 지난주에 제주 경마가 그런대로도 짭짤했는데 금주 경마도 또 제주 경마 좀 짭짤하게 한번 가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면서요.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고요. 자, 2번마 빛의 영웅입니다. 빛의 영웅. 자, 부담 중량이 무려 60kg예요.
6kg가 더 늘었죠, 6kg. 이제 데뷔전 가졌는데 승군전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중량이 60kg로 거꾸로 6kg가 늘어버렸어요. 그만큼 마필의 기본 능력을 핸디캐퍼들이 후하게 쳤다. 쇠폭이 없는 거죠. 임재강이 답답한 놈이 그렇게 대가리를 그 대차로 이겨버리니까. 이래서 우리나라 그 레이팅 제도에 좀 허점이 좀 있는 거죠. 이러니까 기수들이 직선에 가서 최선 승부 안 하려고 잡다가 정지당하고, 뭐, 과태금 먹고. 근데 이런 게 레이팅 제도의 모순이에요. 뭐, 몇 맛이 이기면 레이팅 몇점 올라가고 말이지. 이렇게 대차로 이기고 싶어도 못 이기는 거야. 그럼 마필의 고유 능력을 잡고 땡겨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야리조를 시켜. 기수들 잘못만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자, 말이 길어졌는데, 이번마 빛의 영웅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에 뭔 이거다. 여러분들 동영상 한 번씩 다 보시면 그냥 선행 가서 널널하게 편하게 가서 대가리 꽂은 게 아니에요. 시종일관 비비면서 갔죠. 그때 뭔 말인가 하여튼 시 일품가속인가요? 얘랑 시종일관 비볐어. 비볐는데 결국은 직선에서는 쭉 뻗어나가더라고. 제가 볼 때는 일단 뭐한 3군 정도까지는 그냥 논스톱으로 갈 놈으로 보입니다. 2번마 빛의 영웅, 2번마 빛의 영웅을 대가리로 놓고, 자, 요거 찍어 먹기 한 방인데요. 야, 요것도 두놈 땡땡으로 한번 가까마까 고민을 좀 하다가, 무리하게 또 승부 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혹시 비적중됐을 때 데미지가 좀 있을까 봐 일단은 빛의 영웅을 놓고 찍어 먹기다. 제가 요 위에다가 삼쌍승이 굳이다, 삼쌍승이 굳이다 써놨죠. 그게 뭐냐면 아마 현장에서 이 2번마 빛의 영웅이 일단은 대가리는 팔리겠지만 삼경주가 오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찍어먹기 승부죠. 찍어먹기. 예측권 10장. 부담 용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보면 5번 엄브랑진, 웅진퍼스트, 1급 질주, 수월용사 거기 1번마 누마루까지. 자, 이 10번마 수월용사도 만만치 않아요. 그 얘네 둘이 대길입니다. 그런데 요뭐 직전 경주 수월용사는 직전 경주 센 놈이죠. 요 뒷경주 나오는 놈. 드림볼트라고 무지막지한 놈하고 같이 뛰었던 그런 경주예요. 엄청 센 놈이죠. 가랭이가 찢어졌어요. 상대가 좀 너무 쎄갖고 그렇게 됐다. 뭐 그런 의미로 아마 수월을 용사가 2번, 10번이 대길이 맞거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 경주 노리는 마필은 이 2번마 빛의 영웅을 대가리고요. 앵간히 팔리는 한 놈하고 아나짜리 한 놈하고 요두 마리를 노립니다. 요두 마리를 노리는데 당연히 10번마 수월용사는 이거는 방어나 뭐요 정도로만 안고 가고요. 지금 하나가 요 아나짜리에다가 제가 주력을 한방 때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 굴뚝 같아요. 현장에서 이제 한번더 체증하고 뭐하고 좀 한번 체크를 좀더 하고, 요거 분명히 지금 숨어 있는 놈인데, 기승 기수도 딱
제대로 갖다 앉아 있고 배당도 아주 짭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전 이쪽에다가 지금 때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10번만 뭐 수월 영사가 들어오면 그냥 본전만 하고요. 이쪽으로 해서 찍어 먹기. 멋지게 한번 갖다 때릴 테니까 요거 요런 거는 조철이 이제 복귀에 딱 걸린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잡아내려고 복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주 삼경존을 찍어 먹기 승부. 아주 재밌는 승부가 될것 같으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경주 찍어 먹기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메인 승부 5경주하고 7경주인데요. 제주 5경주. 자, 요 5경주는요, 뭐, 긴 소리 할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고, 조철이 보는 마필, 노리는 마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제주 5경주. 자, 오늘 제주교차 첫 번째 메인입니다. 예측권 20장. 한방 때리는 경주죠. 혼전이에요, 혼전. 대가리 없어요. 대끼리 배당도 분명히 10배 이상 나올 겁니다. 조철이 노리는 한방. 적어도 제가 볼때한 15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돼요. 그래서,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메인 승부. 어제 수요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다 공개를 했다. 수요 프레시 라이브. 어제 방송했던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 보면 조철의 달러 박스, 노리는 마필, 그다음에 완짱으로 조지는 마필 다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놨으니까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제주 7경주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자, 제주마 2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100점까지고요. 제주 7경주입니다. 자, 안 팔리는 아나짜리 20배 완짱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1번마 명성스타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1번마 명성스타. 레이팅 100점까지인데, 자, 1번마 명성스타. 물론, 조건도 좋고,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갈수 있고, 그죠? 직전 경주는 대상 경주였죠. 제주 도지사배, 비바리. 금불안 청룡스타. 꿈드림. 인기 1, 2, 3위가 3번, 7번, 5번하고 쪼르륵 들어온 인기 4위까지, 오라돌풍까지. 명성스타가 그 다음 5위로 팔렸어요. 왜냐하면 최근 두번 연속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상대가 역시 셌죠. 이 경주는 의미가 없다고 치더라도, 자, 이번 경주에, 핸디가 55.5예요. 55.5. 이 전전 경주에 비하면 플러스 3.5입니다. 이 플러스 2kg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뭐 직전 경주 의미가 없던 경주고, 센 놈이라서. 플러스 3.5가 올라갔어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편하게 쏘면 되는데. 자, 요거 2번마 웅진신화도 빠르고요. 똑같은 명성 시리즈. 6번마 명성 여걸도 빠르죠. 6번마 명성 여걸도 빠릅니다. 마주가 달라요. 명성 여걸은 강연표 마주고, 명성스타는 변창순 마주예요. 둘이 같은 명성스타끼리 비비진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번 명성스타, 7번 명품 세계, 거기에 2번 웅진신화까지 앞선이 좀 두터운 그런 경주인데, 요때
그때 싸웠던 1200하고 지금 싸우는 1200하고는 좀 다르다. 상대 마필들이 만만치 않은 놈들이 좀 출출했다 이거죠. 그래서 자, 요번 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은요. 제주 7경주. 두 번째 메인인데 1번만 명성스타가 대가리가 팔리지만 늘어난 부담 중량이야. 이거 플러스 3.5로 생각하라 그러셨죠? 명성스타 말고 달라박스 놓고 가야죠. 배당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그래서 요거 완장이 한 20배 정도는 될것 같다. 그래서 20배 완장을 한번 노리자. 이렇게 예고를 드렸습니다. 자, 제주 7경주 1번 명성스타 조철이 예측하는 전개대로만 풀어진다면 1번마 명성스타는 분명히 부러질 수 있는 인기 대가리이기 때문에 안 팔리는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20배짜리 완장으로 거의 백판성 아나짜리 한 말까지 포함해가지고 멋진 적중으로 요거 여러분들께 한번 할 테니까 조철의 달러박스 메인 승부 제주 7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시작부터 뭐 조교사 기수 별로 안 좋은 소식들도 있고 현장에서 제가 1경주, 2경주부터 부산 것도 잘 째려봐가지고요. 여러분들께 좋은 예상으로 함께 할 테니까 10월 월말 경마 또 여러분들과 함께 조철 스타일과 함께 좋은 한 주가 될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제주 357, 부산 2479. 자, 메인 승부는 제주 5경주, 7경주, 부산은 7경주, 9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10월 27일 금요일,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